이 그림 하나 잘 이해해 보세요. 여기가 불성자리죠. 부처의 씨알이 있고요. 참나자리고 이 이제 그 참나를 둘러싼 우리 오온의 마음, 에고고요. 여기가 이제 카르마의 세계죠. 불성은 카르마를 경영하는 자리지 카르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고 돌아가면 다 현상계예요. 에고의 세계예요. 오온의 세계고요. 오온이라는 건 생각, 감정, 오감작용입니다. 예. 생각, 말, 행동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현상계입니다. 그래서 이 불성이, 그럼 이 불성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대승경전, 소승경전 자꾸 혼동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도 못 해요. 정확히 나눠서 하세요. 힌두교 설이 듣는 거 겁내지 마시고. 예. 힌두교도 진리면 똑같아야 돼요. 힌두교는 진리가 전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예. 저는 절대 그런 걸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어느 문명이나 진리가 있어요. 서로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왜곡된 부분이 있고 서로 교류해서 더 자명한 진리를 찾아가야 되니까 힌두교는 절대 상정 못할 뭐들 이렇게 정해버리고 기독교랑은 절대 거기엔 진리가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발상으로는 그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강 그런 분들은 제 강의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제 강의 듣는 분들은 그 정도 기본은 되셨다고 보고 대승 열반경에서 열애장은 불성이고 그게 뭐냐 나다라고 합니다. 나 내가 불성이다라고 거기 분명히 열반경에 나와요. 아, 나자 써서 아가 불성이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요 여러분 거 같죠. 여러분이 만든 적도 없고요. 여러분의 오온작용도 여러분이 만든 적이 없고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여러분이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로서의 나를 말하는 건 나라는 존재. 내 존재의 근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게 비로자나불이에요. 거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인격성을 갖추게 돼요. 이 자리가 보리의 근원이면 이 자리는요 살타, 중생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리 살타라는 존재는요 부처가 되기 전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석가모니가 닦았던 그 부처의 길 이전의 단계로서 보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승불교는 석가모니가 닦은 길하고 지금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다는 게 들어가 보면 또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 분명히 설명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한쪽은 열반에 들어가는 거고 한쪽은 현상계 자체가 열반이라고 알고 여기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자는 거예요. 진선미한 작품을 만들자는 주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보리살타의 존재는요. 열반에 들기 위해서 고행하던 시절의 석가모니의 전생이나 그 견성하기 이전의 모습을 그 육바라밀을 가지고 되게 고행하는 모습으로서의 보살을 말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스토리가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얘기해 드릴까요? 석가모니가요 수없이 굴러가지고 마지막 생에 견도를 합니다. 이때 열반에 들어요. 석가모니 이론상으로는요 견도는 언제 돼요? 열반을 체험하고 거기에 안주하면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이 견도를 하고 이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또 나누면은 견도해가지고 이제 아라한에 도달하는 거죠. 견도 자체만은 수다원가라고 해요. 근데 수다원에서 견도해가지고 곧장 열반에 안주해버리면 아라한이 돼요. 도를 정확히 보고 안주해버리면 아라한에 들어갑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이걸 하셨죠. 이 스토리에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석가모니 제자들이 이 견도해서 아라한 되는 거, 열반에 안주해서 아라한 되는 거, 이 견도는 열반 안주까지는 아니죠. 열반을 체험합니다. 견도에서. 체험한 뒤에 거기 안주해버리면 아라한이 돼요. 간단한 이론입니다. 이거 팔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걸 팔 정도로 닦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같이 지도했더니 수많은 아라한들이 한 7일에서 8일 정도에 거의 아라한이 됐어요. 공부해서. 정말 어렵지 않죠. 견도하고 아라한 되는데요. 보통 7, 8일에서 예, 보름 정도 걸렸어요. 경전에 근거하면 대부분. 자, 뭔 얘기냐. 그럼 부처님은 3아승직업이니 4아승직업이니 닦았다고 전해오고 수많은 정생담이 나오죠. 전생에 선정 안 닦으셨을까요? 전생에 선정 포함 육바라밀을 다 닦으세요. 육바라밀의 내용을. 그렇죠?
헌정을 포함해서 육바라밀을 다 닦으셨다. 사실 일반인도 보름이면 아란이 돼버리는데 삼아승진급을 견도를 안 하고 계속 살아셔야 돼요. 아이고 견도할 뻔했네 하고 이해되세요? 보시 지게 인욕해야 되는데 또 견성할 뻔했네. 견성할 뻔했네. 왜 그럴까요? 견성하면 열반에서 끝나버려요. 아 열반에 들어가 버려요. 이 이론은요 지금 7, 8일에 걸려서도 아라한이 나오고 아라한 되면 뭐라고요? 무조건 열반이라고요. 즉 윤회가 끝나버려요. 이 아승직업을 계속 공덕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회를 열반에 계속 안 들어야 돼요. 이게 더 어려운 일 아닌가요? 이 스토리상의 이 결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거를 대승이 다 본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뭔가 방편이 있지. 석가모니가 뭔 방편을 썼지, 방편을 써서 주장했지. 이게 진실이라면 악의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아무리 하우도 7, 8일에 하는데 아니 석가모니 같은 상근기가 스쳐도 열반에 들었을 텐데 이 스토리가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럼 뭔 스토리가 나올까요? 열반에 들어가도 윤회가 멈추는 게 아니더라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아라한들이 이렇게 했어요. 보살도 하자. 부처님처럼 되자. 부처님처럼 위대한 육바라밀. 이거 육바라밀 쌓아야 되거든요. 부처님 되려면 공덕이. 그냥 참선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도 잘해야 되고 인욕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 전생단 보면 다 뭔가 인욕 선인일 때 누굴 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닦자고 하니까 아라한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안 난 이번에 윤회가 끝이라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예요. 자 보살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이 스토리를 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미 부처님도 그 전에 그럼 아라한 다 되신 뒤에 덕을 또 닦으신 거지 말이 되냐? 그럼 우리도 아라한 됐으면 이제부터 덕을 닦음 세세생생 계속 윤회하면서 덕을 닦으면 부처님처럼 고레벨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실제로 어떤 길을 걸으셨던 것 간에 부처님이 주장하신 내용하고는 지금 달라져 버린 거죠. 대승에 오면. 근데 저는 저라면 어떤 게 자명하다고 택할까요? 안 맞잖아요. 스토리 주장이 안 맞다고요. 지금 그 경전 안에서 주장하는 것들끼리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대승 보살도 주장이 더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 공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불경 자체가 초기 불경 자체가 그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공덕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커지는 거다. 그런데 이번 생에 아라한 됐다고 공덕을 하나도 안 쌓은 사람들은 진짜 거기서 열반에 만족하고 끝내는 게 옳으냐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네, 얼마든지 닦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보리살타라는 존재는 그 초기 불경의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불경 개념의 보살은 지금 견도 들기 전에 존재니까 자,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주장해요. 초기 불교 하는 분들.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은 아라한 아래라는 거예요. 얘기 이해되세요? 관자재 보살도 아라한 밑이라고요. 열반에 못 든 분은 이 보살 아닙니까? 육바라밀만 닦지 열반을 깨치고 안주하지 못한 양반이 보살이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은 초기 불교 수다원가보다 못한 거죠. 열반에 안주를 못하고 계속 육바라밀 하고 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생깁니다. 지금 이거 이 이론으로 지금 보살도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보살을 부처되기 전으로 봐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시겠어요? 아라한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 못된 양반은 지금 그분이 보살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고생할 때 시절이 그 모습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견도를 못하던 시절. 그럼 어떻게 말하면 수다원가보다 더 아래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보살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식 보살 개념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자꾸 부처 아래 보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성을 현상계에서 구현하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 개념으로 얘기해 볼게요. 불성이 성부입니다. 우주적인 불성은 성부, 대법신은 비로자나불이 성부예요.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 하느님, 성부. 성령은요. 그 비로자나불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 있는 경우예요. 그때는 노사나불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불성인 거죠. 성령이죠. 그러면 이 불성의 인도대로 내가 살면 어떻게 되죠? 성자가 돼요. 기독교 개념으로 성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지보살인 거죠. 기독교 이론상. 그럼 이쪽 이론상 어떻게 되죠?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그 다음에 절에 가면 누구 걸려있죠? 석가모니불. 즉, 역사적 부처님이 성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제가 십지보살을 넣겠습니다. 대승, 지금 화엄경 1호는 석가모니가 보여준 그런 모습 또한 십지보살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니까 십지보살 여기다 넣으면 말이 되죠. 성자로서의 하느님인 거죠. 성부, 성령으로서의 하느님은 비인격적 하느님, 불성 자체를 말하고 성자로서 하느님은요, 중생성을 갖춘 분 중에 우리의 제일 어른이신 분이죠. 삼계의 왕이신 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마헤슈바라니 관자재보살이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비로자나랑 로사나불은 같은 뜻이에요. 비만 있고 없고예요. 강조만 있고 없고예요.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말할 때는 비로자나, 내 안에서 작용할 때는 로사나 이렇게 얘기하는 태양이란 뜻이에요.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저 비로자나불을 대일열애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열애. 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셔야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내면에 지금 부처님이 살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비로자나불의 공덕이 이 지상에 퍼지게 하는 여러분이 채널이에요. 성자는요, 그 불성의 채널이에요. 불성에서 뭐가 지금 나오려고 하나요?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을 통해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 문화작품을. 어떤 문화작품이요? 양심을 담은 문화작품. 육바라밀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탐진치로 막고 계신 거예요. 적당히 즐기시는 탐진치는 좋은데 육바라밀을 막을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깨고 이 인류의 평화를 깨고 나라의 평화를 깨는 식으로 지금 작용하고 계시다면, 업을 짓고 계시다면 바꾸시라는 거예요. 안에 불성이 시키는 대로 바꾸시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느님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내가 말하는 건 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이런 말 하실 수 있으면 칠팔지보살 이상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몇 지다 하기 전에 칠팔지 이상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거는 바라밀대로 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지구에 계속 다녀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예전에는 각 문화권마다 오시니까 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줄 알아요, 지금. 근데 화엄경에서 뭐라고 했죠? 외도로도 온다고 돼 있어요. 보살은 외도로도 온다. 다른 종교로도 온다는 거예요. 이미 화엄경 때 사고만 못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거 2000년 전 겁니다. 원본이 있어요, 산스크리트 원본이. 한 1세기경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 지금 이때 발상만도 못해요, 지금. 종교 간에 싸우고 있죠. 왜 저쪽에 보살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거예요. 정확히 전달이 안 됐다. 유마경은 보살은 장사꾼으로도 올 수 있다. 전혀 수행자가 아닌 모습으로도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듣고 있고 여전히 보살은 딱 어떤 우리가 아는 익숙한 형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 종교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는 강의도 하나 해서 올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치네요. 여기까지 하니까. 진도 나가려니까 지치네요. 이제 좀 보시죠. 어려운 용어들이 좀 등장하더라도 별 내용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을 말로 쓰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보시죠. 15번.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이, 위대한 보살이 이런 뜻이죠. 마하는 크다는 거죠. 보살, 이 보살 중에 이 큰 보살이 이런 지혜에 통달하여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에 순복하여. 결국 자기 내면의 불성의 소리를 잘 듣고 아는 것뿐이에요. 육바라밀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보살은 다른 거 아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진리를 아는 분이 아니고요. 일체에 모르는 게 없다는 건요. 모든 걸 육바라밀로 판단하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치건 육바라밀로 판단하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꼭 컴퓨터 고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육바라밀에 의거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거 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죠. 일체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멘붕이에요. 지금 가가지고 여러분 서점 가서 과학책도 좀 사야죠. 생물학책, 약학, 의학, 한의학도 좀 알아야 되고 모든 걸 안다는 건요, 공부 하나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간은 한정돼 있거든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알아내야 할 모든 거라는 건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닥치건 참나 뜻대로 판단하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에 의거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에 순복한다는 것은 내면에 있는 육바라밀의 그 인도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순복한다는 건 따르게 됐다. 십지보살이면 당연히 잘해야죠. 솜씨 좋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솜씨 좋은 마음 챙김의 힘을 성취한다. 늘 깨어서 육바라밀을 끌고 가는 그런 마음 챙김의 힘. 정념이 대단한 게요. 깨어있음, 일반인은 깨어있으면요. 깨어있기만 합니다. 근데 레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일주보살만 돼도 깨어있으면 지혜가 나오고요. 일지보살 이상은 깨어있으면 육바라밀이 나와요. 십지보살은 어떨까요? 육바라밀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육바라밀을 가장 잘 구현하는 깨어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깨어있음은 지금 다르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깨어있음인데 그 깨어있음이 산출되는 게 달라요. 역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솜씨 좋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솜씨 좋은 깨어있음. 일반인은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것도 대단하죠. 깨어있기만 해요. 할 거 다 합니다. 깨어서 할 거 다 해요. 오늘부터 뭐 다이어트다 해서 깨어서 뭘 먹고 계세요. 마음은 챙겼는데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좀 지나면 이제 마음 챙김이 이걸 막는 데까지 가고, 마음 챙김의 역량이 다양해요. 그래서 솜씨 좋은 마음 챙김은 깨어있기만 해도 육바라밀을 그냥 바로 끌어내는 이런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시방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께서 소유하신 부처님, 시방의 모든 부처님 할 때 저는 화엄경에 이런 부분 어떻게 읽으라고 제가 권해드립니까? 우주의 부처님은 딱 한 분이에요. 비로자나불. 지금 비로자나불 얘기하는 겁니다. 십지보살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비로자나불 얘기예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다는 건요. 그 작용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 따라 이름을 붙이니까 너무 많아져요. 병 고치면 약사열에 뭐 하면 무슨 열, 북두칠성은 칠성열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다 부처의 작용이니까 부치자면 끝이 없죠. 그런데 원래 그 근원은 하나겠죠. 그 자리를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방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께서 소유하신 이런 뜻은요. 비로자나불이 갖추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진리의 광명, 진리의 빛과 육바라밀의 모든 답을 갖고 계시겠죠. 비로자나불 자리에는요. 육바라밀을 우주적으로 적용하는 모든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구현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랑 접속이 된다는 거죠. 십지보살은 접속이 돼서 십지보살도 한계는 있지만 인류 중에는 제일 잘 구현한다. 큰 진리의 빛과 큰 진리의 비를 찰나의 모든 능이 감당하고 수용하고 포섭하고 유지한다. 항상 깨어있으면서 자, 기독교식으로 뭐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이런 분이 성자의 모습, 십지보살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진리의 광명이니 빛이니 하는 거는 그 이해가 잘 되시죠? 비라고 하는 건 뭘까요? 큰 진리의 비. 번뇌의 불을 꺼버린다는 의미로 비라고 합니다. 시원하게 꺼버린다. 타오르는 삼계가 불타고 있는데 비를 내려서 꺼버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십지보살 이름이 뭐죠? 법, 진리의 구름. 구름 하면 흔히 먹구름 많이 생각하시는데 진리의 구름이에요. 왜 구름이란 말 썼을까? 여기서 비도 벼락도 여기서 칠 수 있거든요. 구름에서 벼락 치죠. 자, 마구니가 창고란 곳엔 벼락도 치고 번뇌의 불이 타고 있는 곳엔 비도 내려주는 우주를 덮고 있는 거대한 구름, 광명. 그리고 그 구름이 그냥 먹구름이 아니라 빛나는 구름이라고 해서 지금 빛 얘기도 하고 비 얘기도 한 거예요. 광명한 빛으로 가득 찬 상서로운 구름이죠. 거기서 비를 내리면 우리가 그 비를 받아서 이 감로수처럼 활용할 수 있는, 예, 번뇌가 씻고 지혜가 열리는 그런 비를 뿌려주는, 뭐 벼락도 쳐주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법은지 진리의 구름이 돼버린 경지입니다. 십지보살은. 이게 비유하자면요. 큰 바다의 용왕이 내리는 큰 비를 오직 용왕 중에 최고봉 용왕이 비를 내리면요. 웬만한 바다가 아니면 그 비를 감당 못하겠죠. 큰 용왕이 내리는 큰 비를 오직 큰 바다를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포섭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감당 못한다. 큰 용왕이 내리는 비는 큰 바다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듯이 열애의 비밀의 진리의 참고는 오직 십지보살만 감당하지 구지보살도 감당 못한다. 이해되시죠 이제? 구지 외에 또 누구 있죠? 중생들, 성문승, 아라한들, 독각승, 벽지불들, 그리고 구지보살까지도
일체 모든 보살과 성문승들, 중생들, 독각승들 다 감당 못하고 수용 못하고 포섭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한다. 챙길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자기 게 아니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내 거 아닌 건 다 흘러나갑니다. 지금 이 강의 듣고 막 흥분되시죠? 이제 지하철 타고 돌아가실 때 아까 되게 좋았는데 이제 자기 것만 남아요. 이제 다 흘러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제 뭐가 생각날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던졌던 농담만 떠오르시고 이러면 지금 억울하고 뭔가 하나는 딱 챙겨가시면 자기한테 제일 맞는 거 하나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걸 품고 자꾸 키워가시면 돼요. 원래 그렇게 빠져나가요. 지금 이 부처님이 우리 내면에서요. 육바라밀을 이 순간에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왜 중생들까지 여기 꼈을까요? 중생들도 걸린 문제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 중생들 내면에서 비로자나불이 매 순간 외쳐요.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풀고 있는 거예요. 내 편견대로. 이해되시죠? 그런데 십지보살은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 소리가 양심의 소리죠. 지금 이 순간 제일 잘 구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현하고 싶어도 아집 때문에 안 되고 무지 때문에 안 돼요. 즉 그 소리를 잘 이해가 안 돼서 지적인 장애 때문에 못 하고요. 이게 소지장이라고 하는 지적인 장애입니다. 불교에 두 가지 업장이 있어요. 하나는 아집장, 아집의 그 번뇌장 때문에 못 해요. 알겠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저도 특히 많이 겪습니다. 아, 지금쯤 제가 반성하면 진짜 제가 먼저 반성하면서 다가가면 진짜 아름다워요. 가정이 진짜 하기가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체면 때문에 못하겠는 거 있죠. 그거 그때 격렬합니다. 이게 지적인 장애냐 아집의 장애냐 해서 둘 다 섞여 있는데 아집의 장애가 더 드러날 때가 그런 때예요. 알겠는데 진짜 하기 싫을 때. 근데 사실은 이게 무지랑 또 별개는 아니에요. 더 정확히 알았다면 또 그런 마음이 덜 들었을 거거든요. 결국 무지가 근원인데 아집의 요소가 강하게 드러날 때 있죠. 그럴 때 보면은 이 두 가지 업장이 우리를 번뇌장과 소지장, 지적인 장애랑 번뇌장이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혹 지나가면 이렇게 모르는 영어 쓰고 가신다고 하실까봐 소지장은 요겁니다. 번뇌장은 아실 거고 아는 것에 있어서의 장애란 뜻이에요. 소지장. 예, 아는 것. 아, 우리말로 하면 아는 것을 장애. 그러니까 지적인 장애. 여러분 흔히 메타인지 오류 요즘 그렇게 뭐 교육학에서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저 소지장애예요. 아는 데서 장애가 생겨요. 뭐가 옳은지 판단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지상에서 문제가 아니라 인지상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 메타인지상이 이미 잘못되어 있다니. 잘못된 선입견이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 내면까지 문제다. 그게 결국은 지적인 업장의 얘기예요. 요즘 메타인지 얘기가요. 여러분 내면에 지적인 업장이 많이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습기대로 판단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십지보살 정도로 투명함이 저 업장을 얼마나 지웠습니까? 십지보살이 웬만한 걸 다 지웠기 때문에 내면에서 부처님이 하는 소리가 그대로 이해가 되고 이해한 거는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에도 지적인 장애 때문에 이해에도 장애가 많고요. 알아도 하는데 너무 장애가 많아요. 도저히 내 마음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장애를 턴다는 게 이 보살의 10단계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보살의 10단계는 그걸 얼마나 털었냐예요. 실제 뭐 달라이라마 그 존자님이나 뭐 티베트불교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다 이 두 가지 업장 터는 그 얘기예요. 결국 레벨 올릴 때. 보살 레벨 올리는 강의를 그쪽 티벳은 많이 하더만요. 이쪽은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방에 부처들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원래 레벨 따라 올라가는 데가 더 합격생이 많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공부법을 제시해 주거든요. 뭘 털어야 뭐가 된다. 근데 막연히 한 방에 간다는 건요. 못 가요. 그래서 정확히 각 단계별로 섬세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섬세한 피드백이 없이 여러분 절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외에 보살의 십지를 이 화엄경이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 십 레벨만 정확히 알면요. 정확히 첫자가 십지보살까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합니다. 그 얘기를 앞으로 그 경전 읽어가다가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현재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이 하는 소리, 내면의 부처님이 하는 소리, 내면의 부처님이요. 인격적 부채가 아니고 비로자나불이 하는 소리를요. 얼마나 이해하고 하느냐가 그 사람의 레벨입니다. 결국 그 소리는 뭐라고요?
육바람이래요. 육바람. 또 어려운 거 생각하실까 봐 제가. 요거를 불성을 확대하면요. 육바람일밖에 없어요. 육바람일의 영적 DNA를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요. 예. 보시하라, 베풀어라, 계율 지켜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선정 깨어 있어라, 반야, 올바른 판단하라. 이 여섯 가지를 계속 외치는데 안 한다니까요. 올바른 판단인가? 지금 남의 입장까지 배려했는가? 유혹을 이겨내고 남한테 피해 안 줄게 계율을 지키고 있는가? 예, 지금 이 상황을, 진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욕하고 있는가? 정진,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위선적이진 않는가? 물어보시라고요. 선정 깨어 있는가? 지금. 감정이 초월하고 이 편견에서 초월할 정도로 깨어있는가. 이 여섯 가지가 모든 인류 도덕의 뿌리입니다. 유교의 인, 의, 예, 지, 신, 유교에서 말하는 선정, 깨어있는 경, 유교랑 똑같아요. 조선 선비 500년간 연구한 게 보살되는 거였어요. 보살의 우리말이 선비입니다. 선비. 선비가 보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선비라는 말을 좀 더 썼으면 해요. 보살보다. 왜? 로얄티가 지불이 안 돼요. 선비는 우리 거거든요. 우리 말이니까 선비 쓰는 게 좋습니다. 꼭 유교의 선비를 말하는 게. 유교께 아니에요. 원래 선비는 옛날부터 지금 현재 어원도 몽골어에서 찾고 있어요. 선비라는 말의 어원을. 그냥 인격자를 말해요. 인격자. 그걸 유교에서 선비사자를 번역할 때 우리말 중에 선비를 쓴 거예요. 사라는 존재를 뭐로 풀까? 그럼 선비.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비를 신선선자의 무리배자 써서 신선도답던 무리일 것이라고 추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거로 안 보셨어요. 신채호 선생님도 유교 싫어하거든요. 근데 선비는 좋아했어요. 선비. 화랑도나 선비 이런 신선도. 예전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이념 닦던 우리나라의 군자들을 선비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저희 홍역당 T의 선비사자 크게 써놓은 게 꼭 유교 선비가 아니고 그분이 보살이고 기독교의 사도이자 목자이고 기독교에서는 사도나 목자라고 해야 또 알죠. 유교의 군자이고 불교의 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큰 사람, 인격자 되자 하는 겁니다. 자, 16번 불자여 비유하자면 큰 바다가 한 명의 큰 용왕이 내리는 큰 비를 능히 감당하고 수용하고 포섭하고 유지하며 둘이나 셋 내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용왕이 내리는 비라도 한 찰나 모든 한순간에 모든 능이 감당하고 수용하고 포섭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다. 별말도 아닌데 말 어렵게 하셨는데 아무튼 용왕들이 내리는 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큰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러한가? 이 바다는 헤아릴 수 없고 광대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요 얘기를요. 화엄경은 이런 비유를 참 잘 듭니다. 그대로 보살도로 가져와요. 자, 마찬가지로 법은지, 십지보살도 마찬가지라서 한 부처님의 진리의 광명함, 진리의 빛, 진리의 비를 능히 감당하고 수용하고 포섭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둘 부처, 셋 부처 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를 다 한 찰나 한순간에 그분들의 가르침을 감당한다. 결국 비로자나불 한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또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사정 때문에 이 경지를 법은지라고 한다. 그 우주적인 구름이라는 게 모든 진리를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의 진리를 다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커지죠. 제가 다시 축소해 드릴게요. 육바라밀이요. 육바라밀에 대한 끝내주는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우주 어디를 가도 육바라밀만 잘하시면 돼요. 영화 스타워즈 보시면 거기 외계인들 엄청 나오죠? 그 외계인들하고도 다 이렇게 의리 따지고 해야 됩니다. 육바라밀만 잘하면 우주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육바라밀 어기면 우주 어디를 가도 민폐죠. 이해되시죠? 그럼 우주 최고의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육바라밀이 제일 뛰어나서 어디에 가더라도 어느 별에 가더라도 거기서 인위해 지신 육바라밀을 다 구현할 수 있는 비로자나불의 뜻을 자기가 채널이 돼서 비로자나불의 뜻을 보세요. 어떤 채널이냐면요. 비로자나불의 뜻을 현상계에 구현하는 채널이에요. 카르마의 세계에 여러분 비로자나불의 육바라밀을 카르마의 세계에 누군가 구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작품이 돼서 업이 남아가지고 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업장이 되면 나쁜 거지만 업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업 자체는. 여러분이 육바라밀의 업을 지어줘야 그 업이 남아서 좋은 과보를 계속 이 현상계에서 수확해요.
이 우주에는요, 하느님이 안 계셔서 힘든 게 아니고 보살들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일지부터 십지에 해당되는 그 보살들이 없어서 업을 안 지어놓으니까 중생들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그럼 누가 돼야겠어요? 현상계 안에 머물면서 좋은 업 지어주는 보살이 되셔야지 또 얘기 좀 듣다가 아유 여기도 힘든 것 같다. 그냥 열반에 들고 끝내는 걸로. 이쪽 빠른 길, 열반에 들고 끝내는 길을 택하시면 안 된다고요. 실제로는 열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환송이 다 하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또 살아요. 또 환송이하고 가고 또 오고 또. 대승불교에서 알아낸 게 열반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중생은. 그럴 바엔 어차피 현상계에서 어떻게 떠나요? 반야신경 1원이 5원이 공이라는 건요. 공이 있으면 5원도 또 있는 거예요. 공이 있으면 색이 있고 색이 있으면 사실 그게 공이고. 이 얘기는 뭐죠? 색수상행식에서 떠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관자재 보살이 해탈했다는 건요. 이 초기불교 해탈과 완전히 다른 해탈이에요. 초기불교 분들은 오온을 악이라고 생각해서 버리고 떠나서 해탈을 얻었는데 대승보살들은 오온이 원래 부처의 자식이구나 하는 걸 알고 버릴 생각이 없어짐으로써 해탈한 거예요. 일체 고액을 건네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지금 초기불교식으로 반야신경을 풀이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승의 정신을 잊어버리시면 헤맵니다. 왜 대승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대승은요, 인류가 이거를 연구해야 될 엄청 귀한 가르침이에요.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을 제일 정확히 풀어주는 거예요. 이 대승이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대승불교가 풀어줍니다. 공자님의 가르침도 맹자의 가르침도 대승불교가 풀어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10단계를 해놓은 데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에도 저는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사랑의 10단계라는 게 이 보살 10지랑 똑같아요. 천주교에도 이미 있습니다. 사랑의 10단계. 1단계 아버지랑 만나서 너무 좋고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될까요? 아니요. 깜냥것의 하나님이 돼요. 그게 십지보살입니다. 그 존재. 하나님은 여전히 비인격적 존재로 또 따로 있습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과 일치한 완덕을 얻은 존재가 돼요. 그게 사랑의 10단계 이론에 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화엄경 때 다 강의해 드렸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이 화엄경과 대승 사상을 좋아하는 거, 이건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공부하시면 자기 종교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건 인간의 영성의 10단계를 밝혀놓은 거지 특정 종교 가르침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가르침마저도 넘어서서 그냥 일부러 자기 스승이라고 따라갈까 봐 배제한 거죠. 그냥 순수한 영성의 10단계를 연구한 거예요. 그 영성의 극치가 10단계고 영성의 본질이 비로자나불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만 아시면. 그래서 법은지도 어떻게 써요? 모든 부처님의 진리는 다 감당하는 존재다. 자, 17번. 불자여, 이경지의 보살은, 이 십지보살은 스스로의 원력으로부터 큰 자비의 구름을 일으키고, 자신의 원력, 원력이 뭘까요? 육바라밀을 이 땅에 구현하겠다는 게 원력입니다. 육바라밀 안에는요, 자기도 좋고 남도 좋은 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리이타의 원력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육바라밀을 구현하겠다는 원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 중에 육바라밀 중에 흔히 이제 학술적으로 말하면 반야바라밀은 자리로 보고 나머지 다섯 바라밀이 이타로 봐요. 근데 꼭 그렇게 안 보시더라도 육바라밀 전체가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은 걸 만들어내는 그 덕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원력에서 뭐가 나와요?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잘하겠다는 그 원에서 큰 자비의 구름이 일어나서 이제 법운지니까 구름을 일으켜서 그 구름으로요 진리의 천둥을 치면서 여섯 가지 신통과 육신통 세 가지 광명, 육신통이 천안통, 천이통, 승명통, 또 뭐 있죠? 신족통, 누진통 이런 거죠? 빠진 거 있나요? 세 가지 광명하면 뭐죠? 육신통 중에서 세 가지요. 석가모니께서 그 견도하는 날 그 견도하시기 전에 체험했던 세 가지 밝음들 뭐 있죠? 천안, 숙명, 처음에 숙명통을 얻죠. 숙명, 그때는 통이라고 안 하고 세 가지 지혜 그럴 때는 숙명명 그럽니다. 숙명통의 그 지혜, 그 다음에 천안통의 지혜, 우주를 다 본 다음에 누진통의 지혜, 누진명, 천안명, 숙명명 이 세 가지 광명을 얻는데 육신통 중에 세 개예요. 그게 이제 그거와 네 가지 두려움 없음, 석가모니한테만 있는 부처님이 갖고 있는 진리를 그 설함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자명함, 요것들을 갖추고
이것들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번개를 삼으며 이걸로 벼락을 번개를 치면서 천둥은 소리죠. 소리를 울리면서 실제로 번개를 또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복덕과 지혜, 육바라밀을 닦으면요. 반야바라밀은 지혜를 개발시키고 나머지 바라밀들은 복덕을 쌓아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 그럼 무조건 육바라밀이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시한 실적, 남한테 보시한 실적, 계율 지킨 실적, 인욕, 진실일 때 수용했던 실적, 그리고 정진했던 실적, 선정에 들었던 실적들이 복덕을 만들어냅니다. 지혜와 복덕이 빽빽한 구름이 돼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 그냥 복덕과 지혜니까 자, 상상해 보세요. 법은지의 이 구름. 이 법은지의 이 구름에는요. 복덕과 지혜로 빽빽한 구름을 삼고 여기서 신통과 이 광명함의 진리의 빛을 가지고 번개를 치면서 이 번뇌와 말을 박살낸다는 거죠. 번뇌를 박살낸다. 다이아 같은 금강저의 힘으로 박살낸다 해서 금강 반야바라밀경 아닙니까? 다 지금 같아요. 대승이 추구하는 거는 이 복덕과 지혜, 즉 이 중에 반야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육바라밀에서 마지막 결론이 반야니까 반야의 힘으로 벼락을 쳐서 벼락을 쳐가지고 번뇌를 박살낸다. 비를 내려서 번뇌의 불을 끈다. 이게 공통의 감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 반야바라밀경도 그 금강이 다이아잖아요. 다이아는 뭐든지 부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란 말을 가지고도 말이 되는데 원 의미는 인도의 이슈바라 하느님이 갖고 있는 무기가 금강저가 원래 인도 인드라신 무기입니다. 인드라신이면 이슈바라예요. 하느님이에요. 인도의 최고의 하느님이 갖고 나중에 이제 시바나 브라마로 불린 거죠. 원래 인드라였습니다. 제석천이요. 불교에서. 원래 그냥 하느님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제석천은 더 아래에 있고 이렇게 이런 거는 불교에서 조작한 거예요. 원래 그냥 인도에서는 다 하느님이에요. 그 하느님이 뭘 맡았어요? 금강저라는 건 원래 인도 최고 신의 무기예요. 그 금강저가 뭐 하는 무기냐? 벼락치는 무기예요. 벼락을 담당한 분이 그 문명에서 최고 신이에요. 원래. 올림푸스 저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 산에 있는 제우스가 벼락 담당자입니다. 벼락치는 양반이에요. 동양에서 벼락치는 분은 동양 도교에서는 구천응원 뇌성 벼락친다고 뇌성보화 천존이라고 구천상제라고 하는 분이 벼락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벼락 담당한 분이요. 왜 우주에서 최고의 신이냐? 말을 깰 수 있는 건 벼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인간 사회가요. 벼락 좀 치고 싶지 않으세요? 벼락이 뭘까요? 심폐소생할 때 전기 충격 주는 거 있죠? 그게 벼락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벼락을 쳐야 되는데 그걸 담당한 신이 우주의 최고 신이죠. 최고의 하느님이죠. 즉 인류가 다 그 악에 빠졌을 때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벼락이에요. 그래서 그 벼락 칠 때가 온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의 아마게돈이니 그런 게 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인류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악이 마가 합치면 악마가 창궐해서 인류가 죽어갈 때 다시 양심을 살려내는 심폐소생술을 하러 오는 그 분이 하느님이 와서 해줘야 된다. 우리 그래야 인류 산다. 이게요. 문명마다 다 똑같은 신화가 있습니다. 힌두교에는요. 비슈누나 시바가 와가지고 말세가 극에 이를 때 와서 흰옷 입고 와가지고 그 벼락 내려서 다 말을 없앤다는 그 신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랑 되게 똑같아요. 그 각 문명마다 있어요. 동양도 동양대로 있고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이 내려와서 벼락 쳐가지고 말을 싹 쓸어버린다는 게 민간 신앙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래서 증산도 경전 같은 거 보면요. 옥추, 그분이 계신 데가 옥황상제 계신 그 같은 급이에요. 같은 얘기니까 이름만 다르지. 옥황상제 계신 곳이 옥추부라고 우주의 제일 북극성이에요. 색구경천이요. 도교에서는 옥추부라 그래요. 우주의 센터 자리라고 풀면 센터란 뜻입니다. 옥추문이 열리면은 사람들 다 정신 못 차린다. 그때 다 나가 떨어진다. 그 쭉정이들은 다 쳐버린다. 죄 지은 사람은 그때 다 심판받는다. 이게 동양의 경전에도 다 있는 게요. 그 구천응원 내성보화 천전이 벼락 담당하신 분이라서 이분이 내려오면 한번 다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지금 간절히 뭔가 전기 충격을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무심할까 하는 그런 때 이 결국 우주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 중에 도 닦은 인간들이 와서 양심 다시 부흥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번개 친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법운지가 그 벼락 담당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불경에서도 십지보살이 지금 벼락을 맡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가지 몸을 나타내요. 우주 어디든 나타내서 벼락 쳐준다는 거예요. 비도 내려주고. 그래서 우주를 온갖 몸을 자유자재로 나타내면서 돌아다니면서 오고 가면서 한 찰나에 시방의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이분들은 입만 열면 너무 커요. 숫자가.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너무 큰 걸 계속 나오면 의미가 없죠. 아무튼 온 우주에 미진수의 국토면 미진수면 아주 소립자인데 그런 그 우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시방 백천억 나유타 세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죠. 그 세계를 구성하는 미진 그럼 그 소립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만큼의 국토라는 거예요.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국토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요, 이제 요 정도 해줘야, 아, 좀 많나 보다 하는 거죠. 워낙 다 이게 풍이 센 분들이라, 이 정도 해줘야, 좀 많군. 그 정도 세상에 큰 진리에 대한 나타나셔서 진리를, 에 대한 가르침을 펴고 악마를 굴복시킨다. 번개 이미지 아시겠죠?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인류가 별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요, 불교 안에 모든 게 있다고 하는데, 다른데도 다 똑같아요. 성경 보시면 성경 안에 모든 게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비슷해요. 실제로 선입견 없이 보시면 다 똑같은 스토리예요. 저희 우리나라 천부경 3일신고 보나 그쪽 거 보나 다 똑같은 얘기 있어요. 심지어 인디언 신화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제가 공부해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입견 버리시고 진리만 챙기시면 훨씬 재밌어집니다. 진리를 즐기기 시작하면 진짜 재밌어져요. 왜 재밌 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동안 진리인데도 내 종교가 아니라 안 따라가고 있던 게 못 쓰고 있던 게 많아요. 나는 삼성만 쓰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LG에서 훨씬 좋은 게 나와도 못 쓴단 말이에요. 삼성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명한 것만 즐기기로 했다 그러면 신상을 즐기기로 했다 그러면 다 쓸 수 있잖아요. 애플 쓰는 분들은 애플 거 아니면 못 쓴다고요. 삼성 게 더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아도 애플 쓰다가 이거 쓰면 또 배신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날려버리시라는 거예요.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 이해돼서 다 쓰세요. 좀. 그럼 진짜 재밌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가리고 써봤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나 밑에 것만 읽고 5분 쉬겠습니다. 나아가 이 수를 넘어서 지금 이 정도 우주도 아니고 더욱더 무량한 백천억 라유타 세계의 미진수 국토. 앞에 한 말도 안 하다는데 뒤에 한 말은 그냥 앞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모든 세계에서 모든 중생의 마음이 즐기는 발 따라 이게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보살은요 십지보살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진리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중생이 뭐 좋아하는지 보고 맞춰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홍익인간 정신이에요. 홍익인간 정신은요 인간의 욕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채워주면서 도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욕심이 양심을 아주 어기는 거 아니면 채워주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은 어기지 마라고 가르쳐주는 게 홍익인간입니다. 왜냐? 양심 어기는 순간 모든 인간이 재밌지 않거든요. 본인만 재밌지. 그러니까 다 같이 즐기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지 재밌는 거 부정하고 욕망은 버리고 열반만 추구해 이러면요. 이 중생이 즐기는 바를 사실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합니다. 중생이 뭐 좋아하는지 알아서 이 말도 대단한 게 그 무량한 세계에 무량한 중생들이 뭐 좋아하는지 다 알고 맞춰준다는 거. 우리는 몇 명도 못 맞춰주겠는데 십지보살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걸 느끼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못 느끼실까 봐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와 나는 진짜 몇 명도 못 맞추겠는데 그 많은 중생 솔직히 지금 집에 가면 우리 가족도 뭘 즐기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같이 좋아하는 줄 알고 사는 거지 잘 몰라요. 나중에야 고백할 수 있어. 사실 나 그때 싫었다. 내가 평생 김치찌개 좋아하는 줄 알고 끓여줬더니 죽기 전에 사실 나 김치찌개 싫어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핵심은 알아내야 돼요. 자, 보살 또 닦는 법이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가족이 뭐 좋아하는지 알아내야 돼요. 가족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내야 보살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전인데 지금 가족들은 버려두고 절에 가서 계속 염불만 하고 계시면서 내가 보살도에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는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엄마 기다려라, 엄마가 보살돼서 다 구제해 줄게, 이런 발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주변을 돌아보시는 것에서 보살도 시작하세요. 왜냐?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분명히 양심의 소리가 외치고 있을 거예요. 육바라밀을 빨리 가족들한테 먼저 베풀어라. 오늘 만난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베풀어라. 이걸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꼭 참고 산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걸 정확히 알지 않으면 우린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한국 불교 위기라고 막 호들갑 떠시는데 제가 5년 전에 견성 콘서트 할 때부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계속, 그리고 저는 비판만 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대승하면 해결 가능하다. 진짜 대승해버리면 된다. 이 얘기를 계속 5년간 떠들었는데 꼭 하버드 나오신 분이 한번 얘기를 해야 반응을 해요. 그렇죠? 아쉽게도. 아, 학벌을 더, 한국에서 보살도 하려면 학벌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학벌만이 아니라 이게 그것도 애매해요. 스님도 아닌 것이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잖아요. 애매하면요 안 부르더라고요. 제 얘기를 재밌게 들으셔도, 왜 이렇게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 못 나가나 보니까 방송을 보다 보면 알겠죠. 다 교수님들이거나 박사님들이세요. 아니면 머리를 깎으셨거나. 그래서 막 유혹이, 머리 한번 깎아봐, 막 이런 것도 저도 생각해요. 중생이 즐기는 바를 따라야 되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중생이 그걸 즐기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불교 신자들이 즐기는 거지. 근데 저는 모든 종교에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참은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어요. 깎으면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을 때도 참았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즐기는 바를 추구하고 싶어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한 종교를 넘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참았습니다만, 아무튼 현실적인 그런 벽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뭔 얘기했죠? 중생들이 즐기는 발 따라, 그분들이 즐기는 발 따라 감로의 비를 내려준다는 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줬다는 것. 그분들 상황 착 타이밍 맞게 얘기해줘야 감로세요. 비도 딱 갈증날 때 내려야 감로의 비지, 이게 지금 비가 너무 많은데 또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도요, 아무리 좋아도 제가 여러분한테 진리를 하더라도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딱 적절한 비유 잘해서 딱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살도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단비가 되려면요, 딱 적절할 때 그 가르침을 주면 쏙 들어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자, 이런 보살이 되시라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스님한테 강요하고. 그런, 제가 그 명동을 나가기가 싫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끄러워서 그 명동 못 나갑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러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왜 저러게 됐을까요? 열정은 있으신데, 이쪽 광고에 있는데, 열정은 있다, 기본은 없다. 기본이 너무 안 되어 계신 거예요. 전도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자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육바라밀대로 살아가시는 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다른 분들을 감화시키고 다른 분들을 이롭게 하고, 중생이 즐기는 바를 따라서 해주는, 중생이 혐오하는 바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즐기는 바를 따라서 그분들에게 단비를 내려주는 분이 보살이고 성자예요. 이분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냐면 너무 사명감 갖고 하고 계셔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사명감이 있는데 뭔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너무 잘못됐다. 지금 우리가 막 나가가지고 막 부처, 극락, 불신, 지옥 이걸 외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게 선생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 일체 중생의 번뇌의 불을 꺼버린다는 겁니다. 비를 내려가지고 불을, 번뇌의 불을 꺼버린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경지를 법운지라고 한다. 자, 여러분이 하실 일 지금 나왔어요. 보살도 어떻게 할까요? 저 막연해요. 화두도 안 잡혀요. 화두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중생들의 번뇌의 불을 오늘 타이밍 정확하게 그분들이 즐기는 바를 잘 활용해가지고 끌 수 있나요? 끄는 거 도와드릴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 보살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힘들다고 하는 거 안 힘들게 도와주는 게 보살도입니다. 번뇌의 불을 끄게 하는 게. 갔는데 가족이 인상 쓰고 있고 근심하고 있으면 그 불을 끄는데 좀이나 도움이 되는 게 보살도지, 이거 외에 다른 보살도 찾으시면 영원히 여러분 이 레벨 못 올라가요. 1레벨도 못 올라가요. 그런 마인드로는. 또
또 억지로 불 꺼주겠다고 괴롭히지 마시고 이게 타이밍을 잘 봐서 눈치 보살은 저는 항상 보살은 눈치다. 보살도 핵심은 눈치예요. 눈치 없는 보살은 주변을 다 망칩니다. 초토화시킵니다. 눈치. 좋은 말도 눈치껏. 좋은 말이다 하고 계속 밀고 나가지 마시고 안색들이 안 좋아지면 빨리 멈추세요. 그럼 지금 이게 지게바람일이에요. 절제바람일. 그리고 더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나? 예, 참으세요. 인욕바람일. 이해되시죠? 거기서 엄만 정진바람일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갑자기 정진바람일을 다들 힘들어 보이는 건 이때 내가 더 힘을 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디에 힘을 내셔야 돼요? 인욕과 지게를 하기 싫은데 하는데 정진하셔야죠. 육바라밀을 참 눈치껏 잘 쓰지 못하면요 주변이 다 괴로워져. 그래서 보살도는요 너무 실용적인 방편이고요. 왜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이거 아니건 지금 우리 사회 답 없어요. 남녀 혐오 문제 어떻게 깨느냐? 서로 육바라밀 해야 깨져요. 서로 알아야 돼요. 남녀 혐오는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 남녀 간에 지금 서로 못 만나고 있어요. 못 만나면 우리가 서로 저주하는 게 원래 본식입니다. 에고는. 내가 못 갖는 건요 욕을 해요. 그냥 못 가지면 억울하니까. 원래 저게 아주 형편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주 그냥 쓰레기야. 저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자 이게 다라고는 못하지만 혐오하게 돼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 에고 중생은 그렇게 살아요. 오늘 물건 사려고 했는데 못 사셨죠. 그럼 욕하는 거죠. 저도 제주도에서 불렀는데 못 갔잖아요. 그럼 제주도를 막 거기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자리일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후련하거든요. 자, 점점 사회가 그런데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힘든 거를 다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혐오하는데. 보살들이 나와서 도와줘야 돼요. 소통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안 풀고 육바람이를 따로 어디서 닦으시겠습니까? 산에 가서 도 닦는다. 이제 그런 생각 버리세요. 예. 여기서 닦으세요. 예. 대승의 가르침이 이거였는데 2000년간 이게 안 가르쳐져요. 이게 안 퍼져요. 이 가르침이 신기하게. 이거는 저 되게 민망한 거예요. 2000년 전 경전을 들고 나와서 제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되게 민망한데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